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 반칙한 월요일 함께해 주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권 기자는 네. 금융자산 기준으로 얼마야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머니투데이 저 사실 계열사에서 발표해서 저는 뭐 그 금융자산 기준 한 10억 원 정도 적당한 것 금융자산 같아요. 금융자산 기준 10억 원? 총자산? 보통 집을 30억짜리 갖고 있으면서 그러는 건 아니죠? 아, 보통은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을 보통 얘기할 때 10억 원을 얘기하는 게 네. 그 부동산 자산 비중이 보통 70% 이상 돼요.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 40억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금융자산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이 보통 그 부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유가 네. 자신들의 고객을 생각하면은 부동산은 사실 자신들의 수익성과 관련이 있지 관련이 않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보통 자산을 평가를 할 때 금융자산을 보통 평가를 하는데 네. 실제로 뭐 증권사의 VVIP 지점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 선정을 할 때 예. 1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를 보통 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10억 원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VVIP로 모시냐? 그렇진 않아요. 예. 부동산 자산이 한 10억 원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예. 좀 더 이제 금융 자산 비중을 높여가는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보통 금융회사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또 뭐 부동산만 있는 것도 그런 분들 또 사업체 운영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그쵸. 많으니까 예. 예? 그죠? 우리 권 기자님 혹시 집을 팔고 사셨어요? 네, 아니, 채팅창에 다 페북에 올... 페북에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아, 광고를 하셨어요? 네? 아, 아들내미 모델로 해서 아, 어떻게 좋습니까? 아, 예, 뭐 차 제가 워낙 작은 차를 탔어가지고 네. 좀 내 가족이 타려니까 좀 작더라고요. 네, 좀 차가 네. 커지니까 애들이 그 앞좌석을 발로 차기가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서 네. 좋아하고 아, 있습니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3열 있는 7인승. 예, 3열 있는 아, 걸로 샀습니다. 애들 부모님들 맨 뒷자리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오, 그렇더라고요. 저희 그죠? 애들도 꼭 트렁크에 타고 싶다고. 네, 맨 뒷자리 그렇게 네. 좋아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다락 좋아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나 봐요. 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늑하고. 그렇지. 자, 오늘 권 기자님과 함께 일단은 뭐 차 얘기 좀 해야죠. 조금 해야 되겠네요. 살짝 차 얘기 좀 하고 우선주로 갑시다. 아, 네. 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쌍차. 네. 마인드라. 아, 쌍차 얘기 먼저 할까요? 네. 아, 그리고 일단 오늘 구강모 회장하고 정의선 수석부회장 만나요. 아, 근데 뉴스 보니까 약간 LG를 뭐랄까.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또 이재용 부회장도 만났는데 예. LG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것 같은데 좀 소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LG랑은 굉장히 관계가 오래됐어요. 그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사실 LG하고 현대차는 이미 합작사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충주 모비스 공장 옆에 가보면은 예. HL 그린파워라고 거기가 H가 현대고 LG가 L이고 해서 50대 50으로 만든 거죠. 예, 예. 그게 전기차를 처음에 현대차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게 한 91년도 소나타 때부터예요. 오, 91년이요? 예, 예. 뭐예요? 우리 30년 됐어요? 근데 그때가 전기차 한참 많이 개발들 할 때. 아, 그래요? 예, 예. 와, 야, 그때는 휘발유 차도 잘 못 만들 때 아니야, 현대가? 근데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예. 제로 에미션, 그 무오염 자동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아. 해서 그때 뭐 GM에서도 EV1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91년. 그때 전기차가 확실하게 보급이 안 됐던 거는 그 배터리 문제가 좀 있어서 네. 그랬다면서 안 됐던 건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합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제 대량 생산을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파트너를 누구로 삼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배터리 회사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러려면은 자동차 회사하고 굉장히 좀 서로 끈끈하게 신뢰하는 관계가 좀 그렇죠.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뭐 이 기술을 가지고 양산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네. 갑자기 그 좀 더 좋은 뭐 예를 들어 전구체 배터리는 게 같은 게 나와버리면 큰일 나죠.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관계를 공고히 하는 건데 요새 배터리 기술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뭐 주말자에 보니까 그 GM에서도 LG화학과 이제 합작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예전 나왔던 뉴스긴 한데 좀 더 공고히 해서 가겠다 뭐 이런 뉴스 좀 있었고요. 그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광산을 좀 인수를 해서 직접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려고 그러는 움직임들도 좀 있고. 아, 그래요? 나중에 그 배터리 쪽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거기가 완전히 네. 지금 난전이거든요. 난전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특정 기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벽한 기술은 아직 배터리 쪽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좀 기술이 좀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이고 싼 배터리를 쓸 것이냐, 네. 아니면 기술이 좀 높지만 그래도 좀 비싼 배터리를 쓸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패권 싸움이 굉장히 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대 OEM이니까 그쪽과 한번 합작을 해보려는 움직임들도 있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배터리 공급선을 한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러 군데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LG화학과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납품 계약들이 좀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이정부 회장 만났던 게 좀 특이했던 거는 SDI는 납품권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기에 뭐 SDI 전고체 배터리가 당장 나올 게 아닌데 막 차세대잖아요. 네, 그 이후에 SDI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구강모 회장을 만나는 것도 어떤 그 시장의 파급을 줄지 그리고 최태원 회장을 또 만나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구도가 삼밧데리지 삼밧데리 원 완성차네. 국내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 근데 네 군데 다 글로벌 회사여가지고 우리 뭐, 안에서 협력하는 게. 어쨌든 국내적으로만 보면은 야 정의선 부회장의 어떤 그 위상이 아 이재용 부회장 한번 만나줬는데 구강모 회장도 만나줘야지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배터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럼 더 이상 배터리 회사가 의리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 통념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고 했을 때 이 배터리 회사 쪽에다가 주도권을 넘기게 되면 자동차 회사에다 밸류를 많이 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가 처음에는 그 파나소닉하고 같이 배터리를 만들다가 그렇죠. 최근에 약간 좀 거리를 두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게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를 직접 하려고 그러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래서 이게 배터리 회사의 주도권을 이제 빼앗기는 것을 좀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가 좀 나와요. 그래서 네. 배터리 회사들은 지금 그 전 세계 OEM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뭐 아까 같은 GM 같은 경우도 LG화학이랑 합작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저기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메르세데스라든지 아니면 BMW나 다 우리나라 회사들을 원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 나중에 혹시 이제 지금은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아 저희가 물량이 좀 딸려서 좀 나중에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나올까봐 현대차 쪽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현대차가 국내 회사들과 그립을 좀 강하게 자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좀 평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사가 뭐 큰 권력을 어쨌든 가지려면 예. 회사별로 기술 격차 이렇게 막 많이 나야 이게 그중에 이제 좀 센 놈은 확실한 어떤 입지가 있고 뭐 이럴 텐데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비슷비슷하고 하더라도 네. 이게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공급을 하는 쪽은 우리나라 3사라 그러면은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데가 뭐 벤츠, 뭐 BMW, 독일 3사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지면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물량을 못 댈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우려를 하는 거죠. 네네. 그나마 이제 LG 같은 경우는 합작사도 있고 오랜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몇 달 전에 한참 취재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그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배터리 회사가 현재 국내 공장 기준으로는 현대차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못 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 아침 시간은 좀 다른 것도 이슈도 해야 되니까 좀 제약이 있으니까 저녁 때 정프로가 그 차 한번 권 기자를 한번 차를 한번 파보지. 아, 그랬다가 또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정프로가 특집 방송하는 뭔 일이 있었거든. 자, 좋아요. 그러면 오늘 저 준비한 게 네, 우선주 얘기 준비했는데 우선주? 네. 그러니까 우선주 얘기 준비한 게 뭐 사실 우선주 워낙 많이 오른 거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우선주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이벤트가 발생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우선주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네. 나의 투자 성향과 좀 우선주가 잘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도 혹시 우선주가 막 미친 듯이 올랐는지 가끔 그래요. 가끔 품절주 돼가지고 뭐 아, 근데 이번처럼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 네. 뭐 삼성중공업도 대기업 아니에요. 네. 뭐 SK도 대기업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우선주보다도 아주 개별 종목 우선주들이 아예 거래 없이 뭐 상한가 간 적은 있는데 이렇게 큰 기업 우선주들이 물론 이제 이 우선주는 큰 기업은 큰 상장 주식은 아니지만 예, 예. 조금 특이한 상황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우선주가 이렇게 한 번씩 그 기회를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일단 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삼성중공업이 우선주가 한 10거래일 연속 상한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한 20% 넘게 떨어졌다는 뉴스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지. 네, 이거 뭐 어쩌라고 뭐 약간 이런 네. 식입니다. 이게 네. 이게 사실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거는 보통 기업인데 이거 네. 분석할 만한 건덕지가 없군요. 이런 분석할 만한 가치가 그렇게 높진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선주 관련한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를 보면은 해당 업종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지 않아요. 네. 보통은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라고 데이터 수집해서 통계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거든요. 네. 이게 개별 종목의 어떤 밸류에이션하고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그 일단은 뭐 종목별로 보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지만 뭐 중해제약이라든지 동부제철이라든지 남양유업 이런 데도 뭐 한참 올랐다가 뭐 하한가까지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뭐 현대건설 우선주라든지 뭐 유화증권 뭐 SK증권 뭐 이런 데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SK증권 우선주는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네. 이게 뭐 SK바이오팜이 코스피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SK그룹에서 수혜를 보지 않겠냐. 네. 근데 SK증권은 SK그룹 계열사가 아니에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 사모펀드로 넘어갔거든. 그 소유권이. 그게 이제 그 공정거래법 때문에 네. 금융회사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그 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SK 이름을 안 쓰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SK라는 이름을 계속 쓰기로는 했는데 근데 관계는 되게 좋더라고요. SK그룹하고. 실제로. 관계 좋아요. 굉장히 기존에 좋더라고요. 있는 그 거래들도 어느 정도는 네. 유지를 해주기로 했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 SK바이오팜 상장과는 관련이 없다.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 거래소에서는 뭐 우선주 순환매 아니냐 뭐 다 돌고 돌다 보면 우선주까지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순환매 장세 끝나고 하락장의 시그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예. 사실 뭐 우선주가 원래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뭐 언젠지 그런 거는 둘째치고 일단 우선주가 급등했던 사례를 제가 제일 과거 쪽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1990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우선주가 급등했다더라. 뭐 그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네. 이상하게 우선주가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이 됐든 이렇게 한 번씩 그 급등하는 네. 모습들을 보이는데 네. 그럴 때는 우선주는 특별하게 그 업종과 관련 없이 우선주들끼리만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좋았는데 우선주가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우선주 랠리가 오게 되면 업종 불문하고 우선주들이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그 우선주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 보통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괴리율 투자를 합니다. 괴리율 투자는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주가 얼마나 낮은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 괴리율이 높은 거 아니죠? 낮은 거죠? 통상. 우선주가 낮죠. 지금 요즘 괴리율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 그냥 보통주가 10만 원이면 우선주는 한 7만 원? 8만 원? 네, 그럼 괴리율 한 30% 정도 된다 예.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의결권 문제잖아요. 의결권 예. 있는지 없는지. 네. 근데 이게 사실 애매하긴 해요. 우리가 보통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네, 거의 없죠, 뭐. 그러면은 뭐 사실 우선주 배당이라도 더 받는 게 오히려 우선주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심리가 이게 의결권이 없으면 뭔가 하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그 우선주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 괴리율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주나 우선주나 똑같은데 심리적인 요인으로 많이 벌어져 있다면 이 정도의 그 업사이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을 안전 마진이 좀 커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괴리율을 분석하는데 그 SK증권 보고서입니다. 그 최근에 괴리율 높은 종목들을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 LG화학, 현대차, LG,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그 우선주하고 보통주 괴리율이 좀 벌어지더라. 이거는 우선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투자 패턴이나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 네. 괴리율이 벌어진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이게 1번 방식이고요. 2번 방식은 이제 배당 플레이. 그 우선주가 아무래도 배당을 조금 더 주다 보니까. 여기서 은행 이자 받듯이 뭐 주식 사고 팔고 이런 거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 굳이 뭐 트레이딩을 내가 하냐 오래 가지고 있을 거면은 차라리 배당 많이 받는 그 우선주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느니 그냥 난 삼전 우선주 사버리겠다 뭐 이런 예, 거죠. 예. 그러면서 그냥 배당을 원하시는 네. 분들이 이제 배당 투자로서 우선주를 좀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투자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배당주 투자하고 비슷한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당주는 1분기가 주가가 좀 낮고 한 2분기 이후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을 좀 보여요. 그렇죠. 배당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 그 날씨 추워지면 좀 그 좀 주가가 좀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저는 여름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건 경험적인 건데
1월 달에 배당받고 나서 많이 떨어져 있다. 여름이 오히려 고점인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우선주 투자를 할 때도 배당주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1분기에 배당하고서 떨어졌을 때 매입을 해서 네. 배당주 비슷하게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매도하는 방식. 요런 투자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우선주를 예. 고려할 때. 그리고 이게 그 배당만 따져보면 되게 특이한 우선주들이 꽤 있어요. 그 우선주라고 해서 종목별로도 또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종목들 말씀드리면 이게 대주주 성향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 NH투자증권 우선주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배당을 꽤 많이 해요. 그냥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배당만 보면은 우선주는 550원. 네. 보통주는 500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50원 차이밖에 안 나요. 아니 네. 근데 이제 시가배당률로 참 그쵸. 차이 많이 나겠지. 네. 그러니까 시가가 우선주가 더 낮기 때문에 네. 시가배당률로 따지면 보통주는 3.8% 네. 우선주는 무려 5.9%예요. 오, 괴리율이 굉장히 벌어졌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9%면 은행이자 따져도 이게 5.9%면 굉장히 높은 고배당이잖아요. 네. NH증권의 CMA를 맡기는 거에 거의 5배 수익률이 나왔네. 그럼 이제 NH투자증권이 왜 배당을 많이 하느냐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은 농협지주, 농협금융지주 산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 산하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이제 농협출입도 해봤는데 이 조직이 되게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을 위한 자금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설사 은행이 돈이 없어도 예. 투자 증권사가 돈이 없어서도 배당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배당한 돈을 가지고 농협중앙회의 예산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적을 확정하기 전에 배당금을 정해놔요.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는 12월에 내년도 예산을 결정을 해요. 네. 근데 그 증권사나 그 밑에 있는 상장사들은 3월 말에 배당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미 예산에서 다 잡아놔요, 배당을. 배당 먼저 잡고 그다음에 실적 나오고 예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실적을 못 채워서 배당을 못 준다. 이런 일은 농협중앙회 산하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사의 주주보다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더 중요한 조직이에요. 협동조합이라서 그렇죠. 유니언이죠. 예, 예. 유니언. 협동조합. 그러니까 농협금융지주 자체를 설립한 이유가 예. 주주들의 어떤 그 주주가치 제고가 1순위 목적이 아니에요. 그 회사들은. 1순위 목적이 어떤 농민들을 위한 어떤 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익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고배당을 안 하기가 굉장히 힘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어려운 게 야, 이러다 배당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걱정하거든요. 그렇죠. 뭐 미래 투자 를 위해서 우리가 유보를 많이 쌓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실적 예측이 좀 어려워서 배당을 못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배당주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예. NH 같은 경우는 그러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를 좀 할 때 조금 유용한 그런 거고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걸 더 주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배당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우선주는 그 미래에셋 이유비. 아, 근데 그 1루비, 2루비 뭐 그 뭐예요? 그러니까 1, 2, 3은 순서예요. 우선주 1번, 우선주 2번, 우선주 3번인데 네. 우선주도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주식을 발행할 때 네. 우선주 1번, 그다음 발행하는 우선주는 2번, 그다음 발행하는 건 3번인데 네. 이게 왜냐면은 보통주는 다 똑같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격이 다 똑같기 때문에 네. 나중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종목에 차별을 둘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우선주는 예전에 상법 개정을 하기 전에 발행했던 거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 발행된 게 그 우선주의 성격이 달라져요. 아, 우선주의 어떤 법적 규제나 법적 그 어떤 그 부합성이 좀 다르니까.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발행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뭐 1번 우선주는 이런 성격이 있다 그러면 2번 우선주는 저런 성격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것도 꼼꼼하게 보시다 보면은 아, 나는 요런 우선주가 좀 더 좋은 것 같다. 네.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래에셋 이유비 같은 경우는 보통 배당률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적을 낸 다음에 아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우리가 배당을 좀 더 주겠다 이런 그렇죠.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미래에셋 이유비는 최소 배당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은 얼마 주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 실적에 관계없이? 실적에 관계없이. 아, 미국은행주 우선주하고 비슷하네요. 뭐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래에셋 이유비 같은 경우는 액면가의 2.7%를 줘요. 그러니까 주가에 현재 시가하고 상관없이 네. 액면가의 2.7%를 주니까 주당 135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 그럼 주가 빠져도 주가 빠질 때가 진짜 좋은 거죠. 그러네. 예.
그럼 이게 액면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5,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현재 주가가 3,845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시가배당률이 지금 3.5%가 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5,000원 기준으로 주니까. 예. 그리고 주식을 사면 그 순간 자기의 배당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받아 투자보다 더 좋은데 한때 주가가 2,200원까지 빠진 때가 있었어요. 그 6%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6% 넘죠. 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서 우선주보다 배당을 더 준다. 네. 그러면은 높은 쪽에 맞춥니다. 아, 액면가 기준으로 정해진 것보다 배당을 더 주면 그 높은 배당이 나온다 이거죠? 예, 예. 이후비만? 이후비만. 아니, 지금 주가가 얼만데요? 지금은 3,800원. 이후비? 예. 5,000원 액면가 기준이니까. 아, 정프로 표정보니까 바로 질 것 같아요. 아니, 봐봐요. 아니요, 아니, 일단 저, 1루 2루, 3루는 알겠는데, 예. B는 또 뭐예요? B는 본드라는 뜻이에요. 채권. 아, 그래요? 채권처럼 확정 수익률을 준다. 네, 1루비, 2루비, 3루비가 있는데. 아, 1루비는 없습니다. 그냥 우선주가 있고. 아, 그냥 이건 우선주고. 아, 그러니까 1루 A, 1루 이런 거 없고. 예, 예. 우선주는 주식, 그래도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주식의 성격이 더 강한데, 권 기자가 지금 여하튼 B가 붙은 거는 본드, 채권이잖아요. 채권의 성격이 더 강한 우선주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네. 예, 예. 그건 액면가 기준으로 얼마, 실적에 관계없이 얼마 예. 확정된 배당을 주니까 사실 확정된 배당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이자나 마찬가지. 예. 이자죠. 그잖아요. 예. 그래서 B라는 용어를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우선주를 좀 아시는 분들이 예.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때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주가 폭락했을 때였어요. 그럼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시가배당률이 이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주가가 얼마까지 빠지든 별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부도만 안 나면. 부도만 안 나면. 네. 그때 진짜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우선주를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누적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서 배당 줄 돈이 없다. 네. 그럼 보통 이제 한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근데 EUB 같은 경우는 그해 배당을 못하면 이거 묶고 더블. 아, 묶고 더블로 가? 예. 그 다음에 작년 못 준 것까지 줍니다. 이거 왜 나한테 이 얘기 아무도 안 해줬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가의 어떤 캐피탈 게인, 주가 오르는 거를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근데 정프로 원래 네. 헬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거 사는 사람들은 우선주 절대 안 사거든. 그러니까 얘기 안 해준 거야. 네, 그게 헬 그런 거. 그런 거 화끈하게 하루에 30%씩 먹어버리는데 뭐 3% 뭐 의미가 있어. 아니 3%는 아니, 의미가 있죠. 3%TV가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뭐 한화 3후비 같은 경우에도 네. 2016년 이후에 연도별로 다른 배당률을 하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발행 주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정해서 네. 17,000원 기준으로 배당 성향 배당률이 지금은 3% 510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12,000원이니까 주가 대비해서는 4.25%의 확정 배당을 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사면 주가 빠질까가 좀 나중에 뭐 매각을 할 때 그런 건데 네. 이게 이런 거는 그냥 확정 배당을 주는 거니까 좀 이렇게 길게 좀 보실라 그러는 분들은 네. 야 이거 그냥 우선주 해가지고 이자 받으면서 좀 버티면 되겠다. 네. 그리고 요새는 금리가 워낙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뭐 신용대출을 뭐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받으면 은행 이자 갚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것도 누적됩니까? 한화도? 한화까지 누적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네. 예. 누적된다는 건 그 굉장히 매력적이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런 성격 비슷한 게 리츠 상품들도 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츠도 어느 정도 뭐 이건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네. 배당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그때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가 폭락해 있을 때 거의 뭐 8% 9%까지 이렇게 막 배당률이 올라갔었어요. 네. 시가 배당률이. 네.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한번 사볼 만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블 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가를 반등한다. 네. 그럼 시가 배당률은 유지된 상태에서 캐피탈 게인을 그러니까 주가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우선주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아 요런 옵션형 상품이라고 보통 이걸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 옵션형 상품들도 주식 투자만 하실 게 아니고 옵션형 상품에도 조금 관심 가지시면은 뜻하지 않는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번에 현대로템. 아, 요번에 저 청약했잖아요. 예, 전환사채를 네? 발행을 했는데 CB. 이게 1,600억 원 모집에 뭐 9조 7천억 원이 몰려서 경쟁률이 4,7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했잖아. 4,700대 1. 그거 해서 뭐 해요? 4,000. 아유, 이 사람.
그렇게 4,700대 1이라도 푼돈이라도 그건 거의 넌리스크 수익이기 그냥 때문에 먹을 수 그냥 있는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 거냐면은 현대 로템의 주가가 현재 14,000원이에요. 14,600원. 근데 전환 가격이 9,700원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달 후에요. 그러니까 14,000원짜리 주식을 한 달 후에 9,700원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전환가가 그렇게 상품이에요.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14,000원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9,700원짜리 주식이 나오면. 아, 근데 이제 그게 대주주들이 청약을 하라 그랬는데 현대차에서 청약을 안 해버렸어. 그래서 그 칠권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모집을 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 로템이 이거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시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뭐 세 달 전, 뭐 한 달 전, 한 달 전, 그리고 3일 전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지난 세 달 전을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권 기자 잘못 얘기한 거죠. 저 47대 1이지 4,700대 1 아니에요. 네. 아, 4,700%다. 예. 네, 그 47대 1이에요. 47대. 네, 이거 제가 잘못 4,700%가 청약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면 내가 그렇게 많이 나왔을 리가 없는데. 내가 뭐 재벌도 아니고. 4,000 그 청약하셨어요? 청약했죠, 당연히. 아, 역시 당연하죠. 빠르십니다. 그 정프로님께 말씀 안 드렸죠. 아, 여기는 또 워낙에 이거 안 하시더라고요. 워낙 이게. 모찌가 작아 가지고. 네. 해봐야 뭐 양만 오르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그전 3개월 동안 주가가 너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전환가액이 너무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최소한 15,000원에서 한 만 원대까지 한 30%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했냐면 아까 김프로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자금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대 로템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 돈을 대주주인 현대차가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거를 실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실권이라는 건 자기가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전환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이 정말 무더기로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번에 어쨌든 배정을 받으신 분들은 뭐 진짜 주가가 30% 이상 폭락하는 일 없이 좀 이렇게 좀 아비트리지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청약 그 실물 나온 날 바로 매도할 수 있어요? 거의 채권으로. 매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충 보니까 한 12%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주가가 그 정도 빠질 거라고 감안을 하면 그렇게 되죠. 네, 본드 가격이.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열받아서 곧버스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들었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선주가 저는 안 들어갔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선주 소개를 드리는 게 이게 급등하는 우선주만 볼 게 아니고 우선주가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좀 그 성향과 맞거나 타이밍이 좀 좋다 그러면은 우선주 투자도 그냥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주의 세 번째 투자법 이게 약간 우선주 세 번째 투자법이 바로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랠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야 확정 수익률 봐가지고 한 4% 5% 정도 나올 때 주가가 떨어져서 한 4, 5% 나올 때 야 이거 그냥 뭐 이자나 받으면서 배당이나 받으면서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매입을 해놓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어차피 은행 이자 이상 나오니까 이거 받으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다 잊을만 하면 갑자기 랠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 랠리에서 갑자기 뭐 20% 30% 올라버리면은 그럼 그때 매도해서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면은 자기는 배당 받으려고 샀는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럴 테니까요, 원래. 원래 그래요. 우선주가 성격적으로 이유 없이 그렇게 한 번씩 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배당 받으려고 산 분들이 만약에 주가가 15% 20% 오르면 파는 게 맞아요, 또. 예, 그냥 반대로. 파면 돼요. 예. 아니, 나는 원래 배당 한 4% 연간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주식으로 20% 났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리고 그분들은 오래 해보셨으니까 알아요. 우선주 랠리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우선주 랠리는 한 번 쫙 올랐다가 조금만 지나면 또 금방 빠집니다. 그러면 금방 빠져있을 때 다시 매입을 하세요. 그때 되면 다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몇 종목 다 올려놓고 그 종목만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그것만 트레이딩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어차피 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만 보면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설의 우선주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뭐 전설의 종목이라고 SG 충남방적, 뭐 동방아그로, 고려포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네. 여기는 뭐 우선주가 뭐 12번 연속 상한가 가서 뭐 6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주가가. 보통 주는 1,500억 원인데 우선 주는 600만 원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전설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거는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가 그 당시에 상장 주식 수가 뭐 한 110주? 주주수가 2명? 대주주가 100주 갖고 있는데 10주 가지고 그렇게 띄운 거예요. 그런 거 상장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네. 그때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우선주 상장 폐지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아, 그럴만하네. 네. 이게 사실 별것도 아닌데 네. 이게 그냥 한 주, 두 주 움직여갖고 상한가도 갔다, 하한가도 갔다 뭐 11연속 네. 상한가 가봐야 그냥 보통 자기들이 거래하는 네. 거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애들이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를 부추기고 나면은 나머지 우선주들이 정달아 움직이는 성향들을 좀 그렇죠. 보였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상장 폐지를 시킬 수도 없고 그래갖고 거래소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우선주 가지고 주가 한번 올려서 나머지를 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왜곡시키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주주수가 100명 미만이고 상장 주식수가 5만 주 미만이고 뭐 요런 게 조건들을 정해서 관리 조건 지정했다가 안 되면은 뭐 상장 폐지시키는 뭐 요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비하면은 우선주 랠리가 주기가 좀 길어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사실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도 한때 시가총액 게 32억 원밖에 안 했어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우선주. 요번에 제일 많이 올랐던 거 있잖아요. 예. 다 해서 다 그 우선주 다 모으면 32억 원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진짜 마음 먹었어.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저거 한 30억 땡겨버릴까? 이렇게 하면은 빵꾸 나는 거예요. 위로 계속.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때 조심하자고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계속 올라가서 내가 지금 사실 좀 그랬는데 삼성중공업이 금요일 날 보면 장중에 29.03%까지 올랐어요. 또 상한가 칠 것 같대. 그때 산 분들은 60%까지였어요. 이때 하루에. 그렇죠. 하락 반전에서 20.43 마이너스로 끝났거든. 근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29, 20이니까 이게 산술 계산하면 50%지만 고점 대비해서 비율로 하면 거의 60% 빠진 거지. 그러니까 9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된 거죠. 네. 그죠. 그런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삼성중공업이 아니고 자기가 배당받으려고 요거를 샀는 우선주인데 뭐 그걸 해서 야, 시가배당률 5%니까 뭐 언제까지 들고 있어도 상관없겠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버린다. 그러면은 땡큐. 그리고 팔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삼성중공업 본주보단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요번에 살짝 배당할 것 같더니 산 사람은 한 3천 원대 샀을 거 아니야. 3, 4천 원대. 그죠? 예, 예. 본주가 그 정도니까. 그러면 와, 이게 몇 배가 난 거야. 근데 당연히 팔았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보통 팔죠. 그러니까 네. 우선주 투자의 약간 세 가지 방법. 하나는 괴리율을 보면서 들어가는 방법. 이거는 괴리율을 자기가 직접 계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괴리율을 보면서 괴리율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만날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배당률, 시가 배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그 배당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우선주별로 좀 이렇게 그 배당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니까 여기서 그 상황에서 유리한 시가 배당이 확정돼 있다거나 아니면 누적 배당을 한다거나 뭐 참가적 배당을 한다거나 이런 네. 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이런 우선주를 들고서 한참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자기 랠리가 오는 경우가 있다. 네, 네, 네. 이게 이제 우선주를 투자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우선주 투자할 때 제일 나쁜 방법은 네. 세 번째 같이 랠리 왔을 때 잘못 붙으면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이 그때고요. 지금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러니까 우선주 투자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주가에 탄력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배당은 받는데 주가 탄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얘기해요. 아유 뭐 그러다 한 번씩 올 때도 있어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가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야 우선주도 주가 탄력성이 높을 때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시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를 하다가 네. 이런 기회가 오면 좋고 아니면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해볼 수 있는 대신 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들어갔다가 지금은 아니죠. 조심하십시오. 네. 자, 오늘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우선주 최근에 아주 그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우선주 관련된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